어렸을 적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종말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사과에 집착하게 된 것은? 사과는 늘 나에게 열망의 대상이었고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은 존재였다. 그러던 중 의성군 귀농기 총 두 달 살기 프로그램을 발견! 평소 함께 귀농을 꿈꾸던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의성으로 떠나게 되었다. 드디어 사과 농장에 왔습니다. 제가 한번 사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눈썹 좀 그리고 올걸 그랬어. 이렇게 휑할 줄 알았어.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신미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선도농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공법으로? 이 사다리 없이 기계적으로 다 하고 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초밀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에 가서 마이스터 대학에 그 수학 11로 교육도 받고 이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뭐 이제 시작되는 나무들은 4년 차에 열매를 딸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2년 차에 열매를 20개 내지 25개 그리고 보통 예 한 나무당 그러니까 초밀식으로 이게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사과 딸 때가 아니잖아요. 예, 딸 때가 아닌데. 그럼 뭐예요? 지금은 저쪽에서 유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과 꽃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고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좋아요. 예. 가지고 이걸 눌러가지고 꽃눈이 안 다치지. 꽃눈이 멎어 있기 때문에 꽃눈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과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내년 되면은 여기에도 열매가 되고 이쪽에도 열매가 되고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예 손으로 수 작업을 예, 해야 됩니다. 5천 평을? 예.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한 잔씩 하고 그러시나? 아니요. 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새참에 꼭 막걸리 나오던데? 저 약간 기대하고 왔거든요. 여기 오면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나 하고. 막걸리 있는데? 그거 봐봐. 근데 아무도 안 챙겨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 열심히 달고 한 잔 얻어먹고 가려고. 그래서 그럼 먹지. 그쵸. 빨리 한 잔 후다닥 할까 봐요. 가자. 노동을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막걸리 있어요. 수냅이 장난이 없네. 짠. 어머. 됐어. 나 이거 원샷이다. 일 끝나고 먹는 술이 최고다. 짠. 언니 막걸리 삼행시. 막. 막. 행복하다. 어? 걸. 그름. 행복한 리. 농촌 생활. 리. 오케이. 으하. 지난번 사과 농장을 갔다가 의성이 또 유명한 게 가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가지를 체험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가지가 되게 실해. 그래서 오늘은 가지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가지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나한테 관심을 안 주셔 지금. 가지 따시느라고 나에게 관심을 안 주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농에서 지금 가지 농사 짓고 있는
산세농장 머슴 김정식입니다. 선생님 그럼 가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원래 10년 전 넘었어요. 아직은 그럼 이건 몇 평이에요? 한 1800평. 포기도 하지만 얘들이 지금 한 5000포기 들어가 있어요. 포기. 왜 이렇게 힘든 가지로 선택을 하셨어? 가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건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요. 아, 얘가. 네. 또 이거 가지는 그날 보내면 뒷날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동생이지 알고. 바로. 네. 아. 얘들은 판로가 걱정이 없는 거 일단 가지고. 얘네가 지금 조건이 좋은 게 이게 안동 뗏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가 이거 물을 엄청 좋아한 거거든요. 이제 또 일단 다른 쪽에는 이제 물 걱정이 없다 이거지. 우리가 바빠가 지금 제거를 뭐 해야 되는데 가지 이거는 입이 크면은 얘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돼 얘들을. 엄청 많아 근데 이런 애들이. 손이 바빠가 못 뛰어가지고 얘들을. 선생님 어디서 귀농하셨어요? 대구. 대구? 왜 의성으로 왔대요? 좋고. 응. 가깝고? 좋고. 어. 인심 좋고. 인심? 선생님이 생각하는 귀농할 때 꼭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같은 거.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건 사지 말고 그거를 미리 한번 해보고 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우리 가지밭에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가지를 한번 따보고 본인이 따보고 아 이게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시작을 해야 되지 말 듣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고 여기 기다 싶으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을 해서 가지를 한다면 몇 평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700평에 가서 1600포기가 하면 안 하면 제일 시작할 때? 네, 뭐 귀농해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 가지를 하면 돼요. 가지를? 네,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지를 하게 되면 돈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뭐 내가 노는 달 한 달에 1년 하루라 한 달에 1월 달 쓸 시간도 없고 그리 돈을 버는 거예요. 쓸 시간이 없어 이게. 뭐 쓸 시간이 있어야죠. 지금 아니, 어제 제가 사과도 갔다 왔는데 약간 가지 쪽으로 마음이 좀 많이 기운 것 같아.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가지 이행시 한번 가실까요? 가. 가자. 지. 집으로. 어 뭐야? 오케이. 어 더워. 어 가자. 마지막으로 의성군의 율정호에 왔어요. 여기는 배를 타는 데인데 제가 지금까지 일만 했잖아요. 추다했지, 가지 따지. 그래서 이번만큼은 재밌는 거 하려고 왔지롱. 율정호의 나룻배를 타러 저렇게 짜잔. 그물 들어왔어. 아니 여기가 꽃이 어마어마하네. 버렸어. 이야. 감사합니다. 안전한 출항을 위해서. 이게 뭐지? 어? 구명조끼를 입고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아, 카메라 저기 픽스야? 해놨어. 안녕하세요. 율정호 선장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바람 불어도 예쁘다, 그치? 맞아. 어, 네! 와, 나이스. 와우! 야! 저 32년 만에 첫 운전을 의성에서 배로 했어. 의성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얼굴이 말이 아닌데. 아니 내가 눈썹을 안 그려가지고 원래 내가 눈썹 그리면 좀 예쁜데 좀 가만히 좀. 제가 원래 눈썹을 그리면 좀 예쁜 편인데 오늘 눈썹을 안 그렸어. 야 저게 좋은 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기억만 안고 갑니다. 의성으로 오세요.